안녕하세요, 이만수입니다. 자, 오늘은 건강이 사실은 소중합니다. 사람마다 뭐 부자들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도 물어보십시오. 세상에 뭐가 소중한가? 이러면 건강이라 그럽니다. 근데 돈이 없는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도 물어보십시오. 뭐가 소중하냐? 몸만 안 아프면 내가 돈 없는 거는 막 그런 대로 뭐 적응을 하겠는데, 몸 아픈 게 이러면서 건강이 소중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건강 소중하다는 거는 마치 상식처럼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예, 저도 뭐 옛날에는 억수로 건강했습니다. 이제 젊어서는 막 무지막지하게 건강을 해가지고 뭐 설마 내가 아프겠냐 뭐 이런 말을 하고, 나는 평생 병원 갈일 없을 거야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내 몸은 강철로 된거 아닌가 뭐 이렇게 착각하게 됐습니다. 근데 나이가 드니까 아파옵니다. 하나하나 무너집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 저는 다른 것보다 이제 눈 이제 뭐 책이나 이런 걸 많이 보니까 눈이 이제 노안 뭐 이럽니다. 그눈 아픈 게 눈이 이렇게 좀 시릿하고 뭐 어쩌고 한게 제일 이제 좀 하여간 불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빨 같은 것도 무너지고, 그리고 무릎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뭐가 삐그덕삐그덕 이제 지금 하는 이제 그런 단계입니다. 이제 조금 아프니까 그것도 정신 번쩍 들어가지고 뭔가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제가 제 건강을 위해서 매일 하는 것들 하루에 하나씩 제가 소개하는 이제 그런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자, 어제 제가 양치소금, 이제 발효소금이죠. 발효소금으로 매일 어떻게 양치한다 하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거기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어제 영상을 찾아가지고 보시면 되고, 오늘은 제가 사실은 이제 요즘 날씨가 되게 덥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매일 이제 식초, 발효식초죠. 이제 마트에서 파는 식초 말고, 예, 그거는 전 주도 안 먹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제 자연 발효 식초, 이제 천연 발효 식초, 그걸 저는 되게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마시는가, 그 방법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식초야 그냥 먹으면 되는데 뭘 그걸 말을 해요 그러는데, 아마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도움되는 그런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좀 되도록 짧게 할 거니까 여러분 지루하지 말고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자, 요런 물통을 팔아요. 요런 물통, 요건 이제 두개한 세트로 팝니다. 저는 이거 삼성 홈플러스인가? 삼성 홈플러스 가가지고 이제 등산용품 파는 데 있어요. 등산용품 이제 거기 파는 데 가면 이제 요게 있습니다. 이렇게 두개 세트로 해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돈은 뭐 몇만 한 2, 3만 원 줬나? 제가 기억이 이제 좀산지 오래돼가지고 잘안 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좋아요. 이게 이제 보냉, 그러니까 보냉이라는 거는 차갑게도 돼요. 여기에 찬물을 넣어놓으면 하루 종일 차갑습니다. 또 겨울에는 여기 보온, 따뜻한 물을 넣어놓으면 하루 종일 따뜻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여름이니까 저는 이제 찬물을 여기다 넣죠. 넣고 거기다가 이제 요게 발효식초예요. 이제 요거는 그냥 주스 먹고 제가 빈병을 쓰는 거예요. 이제 발효식초는 유리병에 보관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 요거를 여기에다가 아주 조금 많이 타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탑니다. 조금만 탔다 하는 그런 기분만 들 정도로, 이걸 너무 많이 타가 진하게 먹으면 속쓰리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요걸 마십니다. 목이 타서 한번 마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요거를 조그만한 이제 손가방이 있어요. 그 손가방에 이제 보통 하루에 이제 왔다 갔다 이제 낮에 다닐 때는 3개 정도를 이제 가방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들고 다니는 차 안에는 놔뒀다가 이제 또 마시기도 하고, 보통 하루에 한 3개 정도만 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만약 뭐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뭐 2개만 해도 되고, 4개를 해도 되고, 5개를 해도 되고, 뭐 그거는 여러분이 필요하신 만큼 마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5개를 하려고 그러면 어깨 메는 가방을 하나 해야 될 거예요. 이게 이제 물이 들어가고 식초가 들어가고 그러면 조금 약간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조금 장거리 갈 때는 이런 거한 5개 정도를 제가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깨 매는 이제 그 가방 안에 이걸 넣어가지고 가게 되면 어디를 가도 든든하죠. 여기에다가 다 식초를 이제 타는 거예요.
타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먹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먹고 발효식초를 먹으려고 그러면 이게 또 좀 잘 안 됩니다. 이게 그 딱 시간 맞춰서 먹으려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니면서 목마를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그냥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이것도 마시고 마시고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 마시다 보면 저녁 되면 이미 다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차게 먹어도 되고 뜨시게 먹어도 되고 여러분 취향대로 먹으면 좋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따뜻하게 먹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먹으면 몸에 흡수도 잘 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집에 이제 만들어 놓은 발효식초 많으시잖아요. 이제 이만한 이제 그 저 20리터 병으로 보통 제가 몇 년 전에 엄청나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거 집에 한 대여섯 개 만들어 놓으면 1년 내내 여러분들이 퍼먹어도 남는다. 이웃에 아니 좋은 사람들한테 선물 주고도 남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발효식초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한 1년 걸립니다. 만드는데 그래서 이제 올해 만들어 놓으면 그건 내년부터 먹는 거죠. 그럼 내년에 만들어 놓으면 그 후명년부터 먹는데 근데 한 해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만들기 때문에 1년께 이제 미리미리 나오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먹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 해만 여러분들이 1년을 참으시면 그리고 꼭 빨리 먹고 싶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그냥 사먹으면 돼요. 네, 1년을 여러분들이 사먹다가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해마다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만드는 건 내년에 먹으니까 그럼 내년에 여러분들이 만들게 되면 후명년에 또 먹을 게 생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집에 이제 큰 20리터 병 그거 하나 뭐 18,000원, 19,000원밖에 안 합니다. 병이. 예, 그런 거 한 5개. 그러면 이제 해를 묵으면 이제 5개니까 10개 정도만 있으면 되게 좋죠.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면 또 만드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발효 종자균만 있으면 돼요. 발효 종자균. 발효를 하는 거는 미생물들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건 1%도 안 돼요. 미생물이 거의 99% 이상을 지가 다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 미생물 비율을 맞춰주는 거. 아, 얘들이 지금 배가 고프구나. 얘들이 지금 춥구나. 얘들이 지금 덥구나. 그 비율만 맞춰주면 돼요. 그러니까 덥다 그러면 좀 시원하게 해주면 되고, 춥다 그러면 좀 따뜻하게 해주면 되고, 배고프다 그러면 먹이를 조금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생물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 지금 배고파. 나 지금 불편해. 나 지금 그게 해. 표현을 합니다.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것만 조금 돌봐주면 되게 좋죠. 강아지 키우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강아지는 똥도 치워줘야 되죠. 오줌도 치워줘야죠. 또 뭐 어지르고 나면 그게 되죠. 그리고 또 한 번씩 집에 자기 혼자 놔두면 막 삐끼가지고 막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기도 하죠. 또 갔다 오고 나면 또 이쁘다고 해줘야 됩니다. 뽀뽀까지 해줘야 돼요. 뭐 어떤 사람들은 막 손에 강아지 칩을 칠갑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강아지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신경이 많이 씁니다. 근데 미생물은요, 지가 알아서 다 합니다. 지가 알아서 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걔들 아주 조금, 비율만 맞춰주면, 나머지는 지가 알아서 다 만듭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생명이에요. 강아지하고 똑같은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 강아지 키우는 거하고 비슷한데 강아지는 손이 많이 가지만 이거는 손이 그양 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이 식초를 사실 부지런히 먹어요. 네, 부지런히 이제 먹다 보니까 어디가 뭐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거 말할 여가가 없었죠. 아마 제가 이 발효를 안 만나고 또 미생물 이 사업을 안 했다 그러면 지금쯤 저는 죽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래도 이 발효를 그 알고 미생물을 알고 또 건강한 음식들을 먹으면서 제가 이제 사실은 2년만 있으면 60살입니다. 근데 이제 근데도 뭐 제 나름대로 지금 뭐 크게 아픈 데 없이 되게 건강하고 또 굉장히 왕성하게 저는 활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비결 저희 건강 비결 오늘 두 번째 바로 발효식초를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 마신다는 겁니다. 한 잔 다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